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 그 메일로 질문 주신 거좀 살펴볼게요. 이런 파일을 하나 보내주셨고요. 예, 이걸 보니까 이렇게 아날로그 초침입니다. 예, 그래서 중요한 거는 초침이 움직일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출렁거리죠. 예, 자세히 보시면 예, 출렁거립니다. 통통 튀기는 듯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예.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질문하셨는데, 물론 뭐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 중에 질문 주신 분은 이제, 스크립트를 다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뭐 핏박스나 뭐 여러 가지 스크립트들을. 그래서 가급적이면, 네, 뭐 복잡한 것보다 사용하고 계시다니까 핏박스하고 이지이지를 이용을 해서 좀 쉽게 작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디바이드 하나 만들었고요. 눈금. 그 다음에 요게 초라고 가정을 할게요. 제가 초를 좀 길게 만들었습니다. 일부러. 예, 요거 조절점들을 안 보이게 할게요. 지금은. 그래서 요거를 좀 길게 만들어서 얘가 어떻게 출렁거리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. 자, 뭐 먼저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. 자, 처음에 로테이션.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면.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. 1초가 걸리진 않겠죠. 아주 짧은 프레임에 가고 잠깐 멈춰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걸 저는 한 3프레임 정도만 하겠습니다. 3프레임 정도. 그래서 여기에 6도. 이렇게 돌아가죠. 그 다음에 나머지 1초까지. 그러니까 27프레임이 남죠. 27프레임. 아, 지금 이 컴포지션은 30프레임짜리입니다. 초당. 자, 이렇게 여기까지 멈춰 있어야 되고. 그죠? 그 다음에 또다시 3프레임 가서 이번엔 12도 돌아가야 되죠. 그 다음에 27프레임 가서 멈춰 있고, 또 3프레임 가서 18도. 그죠? 그 다음에 또 27프레임 가서 멈춰 있고,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3프레임 가서, 예, 18도 다음이 6도니까, 잘 모르겠으면 플러스 6 하시면 되죠?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돼요. 여기까지만 일단. 자, 램 프리뷰로 보면, 예, 요렇게. 자, 간단하게 만들긴 했는데, 이제는 그 출렁거리는 걸 만들어야죠. 여기를 살짝 출렁거리게끔. 예, 그걸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 중에, 예, 여기 보시면 스프링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죠. 얼마나 출렁거릴 건지. 그래서, 얘의 영상을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출렁거리는 것 같진 않아요. 그죠? 출렁출렁거리진 않죠. 그냥 앞으로 살짝 한번 왔다가 뒤로 살짝 한번 갔다가 멈추는, 그 정도. 그러니까 원바운스 정도나 투바운스 정도면 될것 같아서 댐핑을 좀 빨리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다음에 프리퀀시도 좀 낮추고 어마운트 컷도 좀 낮출게요. 뭐 그렇게 많이 많이 넘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. 적용을 하고 예, 보시면 예, 살짝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요 정도면 됐고, 댐핑을 조금만 줄일게요. 스피드 조금만 높이고. 예, 살짝 출렁거리게끔. 자, 요 정도면 된것 같고요. 나머지 이제 또 텐션을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.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좋지만, 아무래도 증가 속도를 조금 더 조절해 주셔야 완벽한 게 되겠죠.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, 예, 요 부분 뭐, 이지이지를 줄게요. 그리고 그래프를 좀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죠. 예,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튀죠, 이렇게.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튀지 않도록 살짝 조절을 잘 해주고, 얘도 조금 더 급격하게, 그러니까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도록.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도록. 자,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나머지들도 다 이런 식으로 수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. 수작업을 여기도 자 이거 매번 수작업을 하기 귀찮죠. 예, 그래서 요두개 선택할. 왜냐하면 이게 수치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작업을 하면 이런 벨로시티 수치들이 소수점 뭐네 자리 다섯 자리까지 조절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똑같이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두개 선택하고 아예 기록을 좀 시켜둘게요. 여기다가 두 번째 포트에다가 예 그럼 요 값입니다. 그래서 얘네들 두개 선택하고 적용시키고, 요거 두개 선택하고 적용시키고, 이렇게 해서 벨로시티 값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램 프리뷰로 보면, 아이고 여기 한번더 있네요. 예, 요거 두 개도 마찬가지 적용을 시키고요.
이렇게 해서 램프 리뷰로 보겠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, 그러니까 출렁거리게 앞으로 살짝 갔다가 출렁 출렁. 자, 여기에 이제 완벽하게 하시는 거는 모션 블러를 적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. 그래서 모션 블러까지 적용을 해 주시면 조금 더 확실한. 요 부분도 조금 볼게요. 그 모션 블러가, 예, 먹고 있죠. 먹고 있는데, 예, 일부러 조금 더 강조로 좀 해줄까요? 모션 블러를. 모션 블러가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서, 예. 그냥 이 정도까지 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램프 리뷰로 다시 한번. 예, 요런 식으로 해서 그 보내주신 요 영상에 있는, 예, 요거와 비슷하게, 예, 요런 출렁거리는 효과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, 예, 뭐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이거를 일일이 키나, 예, 이런 걸로 만들으셔야죠. 아니면 익스프레션을 직접 적용을 하시든지. 예, 그래서 뭐 좀 불편한 작업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질문 주신 분이 사용하고 계시다니까 그분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예, 한번 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